맛있고 영양 많은 제주 감귤 많이 먹어주세요. 제주 감귤 비타민 최고, 면역력 최고. 두 살 난 애기들도 쪽쪽 빨아먹는 제주 감귤 최고. 제주 감귤 홍보에 삼촌들이 나섰습니다. 시니어 감귤 홍보대사를 뽑는 감귤 삼촌 선발대회 지금 시작합니다. 감귤의 고장 서귀포에서 열린 제주국제감귤박람회 현장. 올해 처음으로 열린 시니어 감귤 홍보대사 선발대회에 100여 명이 지원해 12명의 본선 진출자가 가려졌습니다. 2021년 제주 감귤 삼촌 선발대회는 제주 감귤을 사랑하고 또 제주 감귤 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제주 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60세 이상을 참가 대상으로 해서 열리고 있는 대회입니다. 감귤 박람회 기간 동안 자기 개발 프로그램과 그다음 감귤을 체험하고 또 감귤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 과정 동안 추가 점수가 다 합산이 되어가지고 심사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참가자들에게 주어진 감귤 수확 미션. 주어진 시간 동안 상품의 귤을 많이 따야 하는데요. 참가자들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시니어 모집이 있어가지고 참가하게 되었는데요. 시니어 이 나이에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가슴이 설레서 참가하게 되었어요. 정말 기쁘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가 있어서. 그 감귤의 중요성과 우수성을 전국에 세계에 널리 알려 제주 감귤의 가치를 앞으로 홍보하는 데 온 힘을 다할 그런 생각을 갖고 가져서 이제 동참하게 됐습니다. 이번 미션은 감귤 홍보 동영상 만들기. 참가자 두 명과 대학생 도우미가 한 팀이 돼서 감귤 홍보 영상 만들기에 나섰는데요. 이거 좀 재밌게 해야 되니까 제가 이소룡 흉내를 내는 거야. 이야! 그러라! 물러라! 본선에 진출한 오동자입니다. 제주감귤 삼촌 홍보대사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완성된 홍보 영상은 동영상 채널에 올려서 호응도가 높을수록 좋은 점수를 얻게 됩니다. 모두들 열심히 자기소개에 열을 올리는데요. 제가 감귤 삼촌이 된다면 저희 재능과 노하우를 살려서 감귤 농가에 순으름 정신으로 힘이 되고 보탬이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40년 동안 농사지은 경험과 바탕으로 제 모든 노력을 열심히 감귤 홍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박람회 기간 참가자들은 행사 도우미로 활동하며 홍보대사로서의 소양을 쌓았습니다. 모든 척척, 팔방미인이 따로 없네요. 방금 여기다 천원을 넣으셔서 50박스를 우리 천국에 계신 불우한 분들한테 기부를 하신 거예요. 도생은 빨리 먹어야 돼. 보관은 오래 할 수 없어요. 우리 여기 잘 왔다. 이거 이렇게 네네네. 저희들이 다 교육을 받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본선 대회까지 열정을 불태우며 차곡차곡 점수를 쌓는 참가자들. 자신에게 편지를 쓰며 수상 의지도 다져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은 본선대에서 결선 나갈 건데 동근이 지금까지 잘했으니까 이번에는 꼭 1등 엄격하다. 동근이 화이팅! 열심히 해서 꼭 5등 안에 들도록 하자. 서연아 화이팅! 앞으로 남은 제주감귤 삼촌 선발대회 마지막 그 하나 위에서 열심히 하기. 아자아자 화이팅! 드디어 감귤 삼촌 선발대회 본선대회 날이 밝았습니다. 대회 시작에 앞서 발열 체크까지 꼼꼼히 마치고 긴장된 마음으로 리허설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오늘 이 멋진 행사에 참가한 것만으로도 행복하고요. 올라가서 즐기고 많은 분들에게 정말 즐거움을 드리고 내려오겠습니다. 많이 떨리고 긴장되지만 저의 전부를 심사위원분들께 보여드리고 내려오겠습니다.
응원단들의 열기도 뜨거웠는데요. 한복으로 갈아입은 참가자들은 무대 위에서 아름다운 자태의 멋진 워킹을 선보이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상큼한 감귤, 탐스러운 감귤, 팔방민 제주감귤을 홍보하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빵빵빵! 그지그지 양동근 8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귤 맛은 어떻습니까? 이거 제주도에서 최고로 좋은 귤기우다. 세상에서 이런 맛은 처음입니다. 새콤달콤한 제주감귤, 제주감귤 최고입니다.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속춤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낯익은 이 얼굴들은 바로 대회 참가자들. 참가자들도 장기자랑으로 무대를 빛냈습니다. 감귤 삼촌 선발 대회를 계기로 해서 이 감귤 삼촌들이 제주 감귤을 널리 홍보를 잘할 겁니다. 그러면 제주 감귤이 앞으로 일조원 시대를 빨리 끌어당기는 그런 역할을 이분들이 해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주 감귤의 희망이 정말 불끈불끈 솟아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모두가 기다리던 시상식. 영예의 수상자들이 결정됐는데요. 과연 감귤 삼촌 1위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영예 1위 큰 감귤 삼촌사 축하드립니다. 10번 김경희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감귤에 대한 상식 총동원해서 정말 눈 끼치지 않게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제주 감귤 파이팅! 올해 처음으로 진행됐던 제주 감귤 삼촌 선발대회. 수상의 영예를 안은 제주 감귤 삼촌들은 앞으로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 제주 감귤의 우수성을 홍보하게 되는데요. 올겨울 삼촌들의 눈부신 활약을 기대해보겠습니다.